자, 이제 이막으로 넘어가면요. 이막은 두 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막의 1장으로 넘어가면 아까 삼림감독관인 쿠노의 집입니다. 방 안이죠. 집 안에 있는 그 쿠노의 딸 아가테의 방입니다. 그런데 아가테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다쳤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벽에 걸려 있는 쿠노의 초상화가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그 초상화 액자 있지 않습니까? 액자의 모서리에 이마를 다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친척 동생인 엔헨이라는 아가씨가 붕대를 감아주면서 같이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가테는 되게 이제 두려워하고 있죠. 아, 이게 낮에 마을 근처에 사시는 은둔자, 이 현자, 아주 그 현명하면서도 은둔하면서 사시는 수도사. 그분을 뵙고 왔는데 그분이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마음에 어떤 위안을 얻긴 했지만 그분이 그 당신 지금 보니까 조만간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축복의 의미로 장미화환을 이렇게 주겠다. 그러면서 부디 좀 몸조심하고 있어라 라고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우환이라는 게 바로 이건가 생각을 하니까 엔헨은 아, 이거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 그나마 조상님 초상화라서 조상님이 보살피셨으니까 요 정도로 이렇게 그 다치고 만 거지, 더 크게 다쳤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러면서 이제 위안을 해줍니다. 그러고는 이제 엔시에는 퇴장을 하고 아가테 혼자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리아가 이 라이세, 라이세.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 부드러운 나의 이 노래 선율이 멀리 퍼져서 지금 숲속에서 사냥을 하고 있을 막스 나의 연인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면서 이 기도를 올리는 그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리아인데요. 그 이 아리아의 후반부 아주 상승하는 이 선율이 오페라의 피날레에도 등장하고 또 그 서곡에서도 후반부에 등장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구원의 동기처럼 사용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리아입니다. 아가테가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멀리서 막스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막스가 아가테의 방에 잠깐 들리죠. 근데 막스를 보니까 뭔가 홀린 사람처럼 막 자꾸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제 사냥터에서 돌아왔으니까 아가테하고 이렇게 그 저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이제 사격대회 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자주 못 만난 것도 서운한데 막스가 어딜 자꾸 가려고 합니다. 바로 자정 밤 12시에 늑대골짜기로 이래 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가테한테 인사만 하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아가테가 굉장히 불길한 거죠. 아까 그 현자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몸조심하라고 하는데도 막 막스는 드릉둥만둥 아 알았어 나중에 만나 이러면서 서둘러 떠나는 모습을 보고 아가테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은 바뀌어서 이막의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늑대 골짜기입니다. 독일어로는 Wolfsschlucht라는 이 늑대의 계곡이죠. 깊은 계곡에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 작품이 펼쳐지는 이막 2장의 늑대 골짜기 장면이 실제로도 독일하고 체코 사이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게 이제 이게 그 작센하고 보헤미아는 이게 산이 별로 없는 그냥 평지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간에 아주 높은 구릉지대가 있거든요. 거기가 독일어로는 엘프 산트슈타인 게비역에라고 해서 엘베 강변에 엘베 강 유역에 산트슈타인 샌드스톤이죠. 삼 옛날에 모래가 응축돼서 된 아주 그 잘 부스러지는 바위입니다. 그 엘베강 유역의 사암으로 되어 있는 산악지대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험준한 산들이 있는 그런 그 구릉지대에 계곡 안에, 깊은 계곡 안에 막 그 짐승들의 뼈다귀하고 막 그 울창한 숲 속에 진짜 그냥 있어도 악마가 깃들 것 같은 곳에서 이막의 2장 첫 부분이 시작되는데 첫 부분에 이미 자정이 되기 전에 카스파가 미리 계곡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장면에서 악마와 대화하죠. 여기서 이제 사미엘이 등장하는데 사미엘이라는 숲속의 악마 캐릭터는 무대 위에 등장하진 않습니다. 목소리로만 연극 배우가 대사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카스파가 사미엘한테, 사미엘, 이제 3년의 시한이 다 됐으니 내 목숨을 거두어 가셔야 되지만 제가 새로운 재물을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막스라는 놈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그 놈을 목숨을 제 대신 데려가시고 저는 더 연장시켜 주시고, 지 맘대로입니다 그냥.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막스가 결혼하려고 하는 연인 아가테가 이제 내일 사격대회의 결선에서는 신부의 옷을 입고 이제 거기서 우승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총알은 지 맘대로 날아가는 총알이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총알은 그 신부에게 맞춰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마 사미엘이 어떻게든 내일 내가 너든 막스든 둘 중에 하나 내가 마음에 드는 목숨을 거두어 가겠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네가 참견하지 마. 그러면서 그리고 신부의 목숨은 나하고 직접 상관없어. 내 소관 아니니까 그런 거 부탁하지 마. 그러니까 카스파는 그 자미엘이 자기 제안을 수락한 거로 착각하고 그 자미엘은 퇴장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막스가 어슬렁어슬렁 이 계곡으로 막 내려오죠. 근데 계곡으로 내려오려는 순간 어머니의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막스 여기 오면 안 돼. 그러면서 막 막지만 막스는 그것도 막 그냥 아랑곳 않고 그냥 막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승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일념 하나밖에 없죠. 집착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 가장 깊은, 그러니까 사실 경건한 기독교인이면 아무도 오지 않는 악마가 깃들어 있다고 믿겨지는 이 늑대 골짜기 가장 깊은 곳에 도착합니다. 딱 도착하니까 카스파가 씩 웃죠. 막스, 내가 너 올 줄 알았지. 이러면서 여기 이제 곧 월식이 시작되니 우리 일곱 개의 마술 탐환을 만들자. 라고 하면서 마술 총알을 만드는데 이 장면이 아주 2막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명장면이죠. 하나부터 일곱 개까지 직접 이게 사미엘에게 기도를 막 올리면서 사미엘 구보 살피소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마술 총알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이때부터 그 카스파는 계속 대사로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아인스 그러면서 하나 그러면서 이 마술 탄환을 찍어내는 그 과정을 만드는 거죠. 네. 직접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은 총알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정도를 더해서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가 지금 막 주변에서 마술로 천지가 개벽하는 장면을 조금씩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아인스 트라이 드라이 피어 이러면서 막 이 하나 둘 셋 넷 막 이거 총알을 만들기 시작하고 뒤쪽에 5 다섯 개쯤 만들 때부터 합창단이 막 등장하면서 천지개벽의 속도나 강도가 더 세집니다. 긴장감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엄청 고조되는 거죠. 이게 정말 그 낭만주의 독일 오페라에 나중에 이제 바그너에서 잘 나오는 그러한 정도의까지의 어떤 그 고조감을 느낄 수 있는 정말 명장면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6, 7 이렇게 일곱 개의 마지막 총알까지 만들어졌을 때는 천지가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오케스트라도 막 총주로 합창단과 함께 콱 터뜨리면서 갑자기 잦아듭니다. 이제 천지가 한 바퀴 뒤집힌 거죠. 그러고는 전부 이 막스와 카스파가 다 기절한 상태에서 이제 2막은 끝이 나죠. 자 이제 3막으로 넘어가면은 날이 밝았습니다. 네. 날이 밝아 이제 영주님 개최 그 사격 대회의 결선이 펼쳐지는 네.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제 막스도 카스파도 다 결선에 마법의 총알, 마법 마탄을 장착하고 이렇게 장전한 상태에서 이렇게 참여한 거죠. 카스파는 인심 쓰는 척하면서 탄환이 지금 일곱 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개는 막스에게 주고 너 처음 써보니까 다 써 이러면서 네 개 주고 자기는 세 발만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막스와 카스파가 세 발씩 다 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소진했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탄환만 남았습니다. 이 일곱 번째 탄환은 여섯 개까지의 총알은 사람이 저기를 맞추려고 하면은 무조건 거기에 다 맞출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총알입니다. 근데 마지막 일곱 번째 탄환이야말로 진짜 귀신 들린 마법 탄환인 거죠. 이게 이제 3막은 세 개의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아까 이제 카스파와 막스가 마법 탄환 일곱 발 중에
각각 세 발씩 해서 여섯 발을 다 소진한 내용으로서 이제 1장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2장은 아가테의 방입니다. 아가테가 하얀 웨딩드레스에 하얀 신부의 화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결선이 끝나고 우승자가 나오면 그 사람과 이제 아가테, 뭐 막스로 예상되는 이 사람하고 아가테가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신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화환을 이렇게, 이제 신부는 화관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화관을 가져오는데 이렇게 그 함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함을 딱 가지고 와서 화관을 쓰려고 여는데 하얀색의 꽃으로 돼 있어야 될 그 화관이 새카만 색으로 죽어 있습니다. 갑자기 놀라면서 아가테가 또 불길해지는 거죠. 아, 이거 뭔가 또 흉조 아닌가, 오늘 막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엔시엔이 기지를 발휘해서 아, 그 이것보다 더 좋은 꽃이 있다. 바로 현자님께서, 수도사님께서 주셨던 아주 나쁜 거를,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약간 부적 같은 그 장미, 축복받은 장미를 화관으로 쓰자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면서, 결국 이제 아가테는 불길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면서 사격 대회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장이 펼쳐지는데요. 3막의 3장의 첫 부분을 장식하는 게 너무나도 유명한 사냥꾼들의 합창이죠. 네. 아주 그 남성적인 사냥의 악기 호른의 합주와 남성 합창이 아주 그 뭐랄까요, 신나게 네. 그 이렇게 그 3막의 첫 장면을 장식하는데, 남자에게 기쁨이라는 게 사냥만한 기쁨이 또 있을까? 그러면서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도 나누고 뭐 이런 호기로운 그 사냥꾼들의 삶을 나타낸 노래인데, 사실 마탄의 사수라는 오페라를 전혀 모르는 분도 이 사냥꾼들의 합창은 너무나도 잘 아는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영주님이 등장합니다. 영주의 이름은 오토카르입니다. 오토카 영주가 등장을 해서 근엄하게 왕좌에 딱 앉아서 이제 최종 결선까지 올라온 사람에게 마지막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스가 최종 결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그 마법 탄환들을 썼으니까 당연히 우승을 목전에 두고 있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탄환만 남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일곱 번째 탄환이야말로 진짜 마탄, 이 귀신 들린 마술 탄환입니다. 이거는 막스가 아무리 조준을 잘해도 그냥 악마가 정한 대로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2막에서 카스파가 사미엘 악마에게 부탁하기를 요 마지막 탄환은 신부 아가테를 맞춰서 모든 산통 다 깨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카스파는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아이, 저 마지막 총알이 아가테를 맞추면 막스도 절망하고 모든 게 지금 어그러지겠지. 아주 그 악마적인 그런 그 나쁜 마음을 품고 나뭇가지 위에 딱 앉아가지고 그것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주가 막스에게 야, 저기 있는 저 하얀 비둘기 하나 맞춰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스는 예! 이러면서 딱 조준을 해서 맞추려고 하는데, 그때 신부 아가테가 등장하면서 막스에게 막스 절대 그 비둘기 맞추지 마요, 그거는 바로 나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현자에게 이막에서 현자에게 갔던 이유가 간밤 꿈에 자기가 비둘기가 됐는데 막스가 비둘기를 맞춘 그런 꿈을 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비둘기 맞추면 안 돼요, 뭔가 불길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했는데, 막스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방아쇠를 당기죠. 빵! 총을 쏘았는데 총소리가 빵 터지자마자 아가테가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전부 놀래죠. 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는데, 아가테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아가테에게 달려가 봤더니 아가테가 쓰러진 건 총소리에 놀라 안 그래도 저 비둘기를 맞추면 내가 쓰러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빵 소리가 들리니까 긴장이 풀려 그냥 쓰러진 거였습니다. 총을 맞은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무에서 누가 툭 떨어집니다. 봤더니 카스파가 막스가 방금 쏜 총알에 맞아가지고 총알이 지 맘대로 이렇게 가서 카스파를 맞춘 거죠. 그러니까 악마 사미엘은 결국 아주 그 깔끔한 분입니다. 네. 일처리가 깔끔하죠. 일처리가 깔끔하죠. 3년 계약 딱 됐으니까 내가 네가 그 3년 동안 쓸 수 있는 마술 탄환 7개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계약대로 목숨을 바쳐야지 이래가지고 목숨을 딱 거두어 간 거죠. 근데 관객들도 속는 거죠. 속는 거죠. 아가테가 쓰러지니까. 네. 그러면서 카스파는 아, 사미엘 당신은 참 깔끔한 분이시군요. 일처리가. 그러면서 막 사미엘을 저주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람들은 다 보았습니다. 막스의 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분명히 비둘기를 겨누고 있는데 이게 막 돌아가지고 저쪽에 있는 카스파를 맞추니까 딱 이제 영주하고 아. 모든 사람이 직감한 거죠. 너 무슨 이상한 짓 했지. 그러니까 막스가 다 실토합니다. 사실은 예선 때 너무 안 되고 해서 카스파의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서 이 여차저차해서 자정에 늑대 골짜기에서 마탄 7개를 만들고 지금 이게 발사된 겁니다. 얘기하니까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주는 아 너는 이 아가테 같은 고귀한 여인과 결혼할 자격도 없고 악마에게 영혼을 판 거기 때문에 내 영지에 있을 자격조차 없다. 완전 그날 실직과 결혼이 무산되는 완전히 그 제 계급장하고 사냥꾼의 계급장 이런 거 다 떼버리고 너 그 모든 거 다 이제 뺏기고 추방한다. 내 영지에 살 수도 없어.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그 막스는 할 말 없습니다. 제가 지은 죄니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서 막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퇴장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호른과 트롬본이 빰 하면서 누군가 등장하는 거를 암시합니다. 네. 그때 아주 그 고귀한 모습의 현자, 독일 말로는 ein Eremit, 은둔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마을 주변의 산속이나 이런 데서 은둔하면서 수도만 하는 수도사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현자이자 은둔자가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따르고 영주조차도 이 현자를 존중하는 한마디로 이 마을의 정신적 지주죠. 현자께서 딱 등장해가지고는 베이스 배역인데 이 오페라를 통틀어서 이 마지막 장면에 딱 한 장면 나오는데 완전 동무대입니다. 네. 굉장히 주목받는 역이죠. 그리고 너무 노래가 아름답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영주님, 제가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리겠다. 이 청년, 막스 제가 평소에도 잘 알고 있는데 참 착한 청년이다. 성실하고 착한 청년인데 한순간 자기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뭔가 조바심에 잠깐 잘못된 판단을 해서 실수를 한 거일 따름입니다. 이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실수한 거 한 번 한 거 가지고 모든 직위를 빼앗고 결혼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나라에서 추방까지 한다면 이 젊은이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그래서 잘못한 거는 분명히 사실이니 1년간의 독일어로는 이제 프로베야 그러니까 이 시험 기간, 유예 기간을 줍시다. 1년 동안 이 사람이 잘 참회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자기의 옛 모습을 되찾는다면 다시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 삼림감독관도 되고 아가테와 결혼을 할 수도 있도록 다 배려를 해주시고 만약에 1년 동안 더 나빠진다면 그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신께서는 항상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하느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주가 아 이거 위대하신 현명하시고 고결하신 성자님의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이러면서 이 막스에게 1년간의 시험 기간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마을 사람들과 막스 모든 사람들이 현자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자는 나타나서 이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느님 뿐입니다. 그분께 높이 계신 분께 우리 찬양하면서 끝냅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신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오페라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예, 이게 그 마탄의 사수가 사실 우리가 그냥 인상은 동화 오페라와 네. 같은 작품이라서 되게 가볍고 짧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실제 가서 보면 꽤 깁니다. 네. 작품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만 해도 굉장히 길죠. 네. 그리고 또 약간 복잡합니다. 의외로.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지만 꽤나 그 얽혀있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작품이 사실 짧지 않기 때문에 이 작품이 독일어권과 독일어권 바깥에서의 네. 그 인기도가 상당히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데서는 이 작품은 어떤 오페라보다도 자주 공연되는 아주 그 대중오페라죠. 그런 반면 이게 이제 독일어 대사가 연극 대사가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정서가 상당히 독일 쪽 정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독일어권을 벗어나면 공연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 오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게. 네. 그리고 이 마탄의 사수라는 작품이 왜 중요한가? 음악사적으로 왜 중요한가라면은 단순히 그냥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의 효시 같은 작품이다. 라는 거를 떠나서,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독일 낭만주의. 그러니까 모든 소재나 이런 것들이 독일스럽죠. 네. 그 내용도 독일인들이 잘 아는 그 숲속에서 이루어지는 독일인들의 삶의 방식들. 이런 독일적 내용이고, 당연히 언어가 독일어로 되어 있고, 음악적으로도 독일 낭만주의의 어떤 그 태동과 같은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의 효시와 같은 작품이다 라는 음악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음악 기법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유도 동기입니다. 이 바그너의 특히 반지 작품에서 핵심이 유도 동기 아니겠습니까? 독일어로는 라이트 모티프. 라이트라는 것은 이제 라이퉁. 라이퉁은 독일 말로 이제 지휘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그 지휘하는, 지휘라는 거는 이끌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독일 말로 이제 라이터 하면은 말 기수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이끄는 사람을 라이트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끌어내는 모티프, 이 음악의 이제 짧은 선율, 동기를 뜻하죠. 그래서 뭔가를 이끌어내는 동기, 그게 바로 이제 유도 동기인데, 뭐냐 하면은 어떤 사물이라든지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관객이 연상하는 거를 이끌어내는 동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그 선율을 들으면, 아, 이거는 사랑의 테마구나. 아, 이거는 주인공, 아니 뭐 총의 테마구나.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이 마탄의 사수에서 그 정도로 많은 유도 동기가 등장하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악마 사미엘의 동기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막스가 아까 처음에 1막에서 중요한 아리아, 그러니까 막 숲과 들을 뛰어다니면서 행복하게 사냥하고 아가테와 사랑을 나눴었는데 이제 나는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인가 얘기할 때, 후반부에서 앞부분에서는 막 플루트가 논일면서 음악이 너무나도 맑고 아름답게 이어지다가 후반부 내가 혹시 신의 저주를 받은 건가, 악마에게 씌인 건가 하는 그 부분 후반부부터는 갑자기 음악이 단조로 바뀌면서 팀파니가 둥 둥, 둥 하면서 A음을 세 번,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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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그러면서 그때 현악기는 트레몰로로 아주 음산한 분위기를 만들죠. 요게 바로 악마 사미엘의 동기입니다. 짧지만. 네. 그래서 그 사미엘은 아직 등장도 안 했는데, 막스가 내가 지금 악마의 저주를 받은 건가 할 때 팀파니가 둥, 둥, 둥 하기 때문에 악마의 그 모티브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악마가 지금 막스를 에워싸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2막의 늑대 골짜기 장면에서는 계속 사미엘이 등장합니다. 사미엘의 테마가 계속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3막의 3장에서 이 막스가 마지막 7번째 탄환을 쏠려고 할 때도 둥둥둥 하면서 사미엘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무대 위에 직접 등장인물이 나오지 않는데도 암시를 주는, 그러면서 그 음악만 들어도 청중들은 오, 이거 뭔가 지금 악마가 나오려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드는 그런 연상작용을 유도하는 그런 동기, 음악 선율이 바로 유도 동기 기법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바그너 시대에 가서 엄청나게, 반지는 뭐 적게 분류하면은 90개 정도. 많이 분류, 잘게 쪼개면 거의 200개가 넘는 유도 동기가 시실과 날실처럼 네. 이루어져서 드라마를 이끌어갑니다. 바로 그런 유도 동기의 아주 중요한 예가 여기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유도 동기라는 말은 베버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1830년에 베를리오즈가 파리에서 환상교향곡을 발표할 때 거기에 보면은 따라라라라라라라 플루트가 불죠. 네. 거기서 나오는 그 연인의 동기, 연인의 테마, 요게 바로 이 베를리오즈는 이걸 프랑스 말로 이데픽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데픽스면 고정관념인데 음악 용어로는 고정악상입니다. 네. 이 뭔가 누군가 나올 때 사람이든 아니면은 뭐 사랑이든
사람이나 상황에 맞추어 또는 사물에 그게 등장할 때 똑같은 고선율이 등장함으로써 사람들은 아 플루트 1악장에서 플루트가 연주할 때도 아니면은 뭐 5악장에서 E플랫 클라리넷이 연주할 때도 똑같은 선율이 나오니까 아 요 부분에서 그 여인이 등장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바로 그런 극적 그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가 이데픽스 고정 악상인데 베버도 딱 똑같은 그런 그 기법을 쓴 겁니다. 네. 베버 시대에는 유도동기라는 개념 이름은 없었는데 나중에 1870년대에 프리드리히 옌스라는 음악학자가 그 바그너가 만들어내는 이 모든 유도동기 같은 바그너도 실제로는 자기가 유도동기란 말을 쓴 적이 없거든요. 그냥 테마 네. 또는 뭐 그룬트 테마 이렇게 기본 선율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기본 주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프리드리히 옌스라는 이론가가 바그너의 반지라든지 이런 작품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유도 동기 라이트 모티프라는 용어로 규정을 했습니다. 1870년대에 그러면서 그 원조는 바로 베버의 마탄의 사수의 사미엘의 동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베버의 마탄의 사수를 끌어와서 바그너의 반지가 이만큼 정통성이 있는 작품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핵심 장치로서 유도 동기라는 용어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바로 이 사미엘의 동기가 그런 면에서 음악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베버란 작곡가가 많이 그렇게 연주는 안 된다고 하셨지만 음악사 책에서는 항상 아주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뤄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듣고 우리가, 보니까 정말 그런 맞습니다. 우리가 뭐 그 베를리오즈와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슈만, 멘델스존이 독일 낭만주의의 초석을 닫고 바그너와 리스트 같은 사람이 이제 후기 낭만주의의 문을 열고 그러면서 이제 뭐 브루크너, 말러, 슈트라우스 같은 사람들로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100년에 걸친 독일 낭만주의의 그 엄청난 거대한 물줄기에 그 원류가 되는 샘물이 네. 바로 이제 또 베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조는 또 슈베르트와 베토벤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토벤으로부터 촉발된 독일 낭만주의의 어떤 움직임을 물줄기를 잘 이어가도록 그 만들어낸 사람이 또 베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바그너가 이 런던에 있던 베버의 묘를 다시 드레스덴으로 이장하는 거를 굉장히 그 바그너가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그너도 베버를 그런 어떤 자기 음악의 원조로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 낭만주의에 있어서 정말 베버는 중요한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조금 청소년 오페라나 이런 게 마술필이나 마탄의 사수가 좀 쓰여서 조금 뭐 유치하다 이렇게 스토리가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데 음악이 그걸 다 꽉 채우고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탄의 사수를 우리가 뭐 동화 오페라이기도 네. 하죠. 그래서 동화적 내용이고 참 아기자기한 내용이고 뭐 악마가 등장하지만 뭐 무서운 건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동화라고 생각하기 쉽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가벼운 작품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들어보면 오케스트레이션도 굉장히 육중하고 아주 그 독일 낭만주의 특히 후기 낭만주의에 막 바그너 작품이나 슈트라우스 작품 보면 막 호른이 뿜어대는 그런 사운드가 여기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 육중한 그 오케스트라 사운드와 더불어서 진짜 그 아주 그 표현이 적절하신데 음악이 그 스토리에 좀 약간 유화적인 그런 부분을 꽉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다 듣고 나면 결코 가벼운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극장에서 들어보면 특히 2막에 2막 피날레의 그 늑대골짜기 장면은 보고 나면 이제 혼이 쏙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요. 지금도 이제 독일 드레스덴 같은 데 드레스덴 뭐 베버의 원조니까요. 네. 그래서 드레스덴 같은 데서 공연되는 프로덕션 보시면 아주 이 특히 요즘 독일의 오페라 극장에서는 마지막 그 늑대 골짜기 장면은 2차 대전 때 공습 받는 그런 장면과 연계시켜서 많이 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보시고 나면 와, 이 음악 장난 아닌데 싶은 그런 참 명작이 마탄의 네. 사수입니다. 그 바그너 곡 중에 결혼행진곡 이 실제로 오페라 안에서 들으면 크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죠 맞습니다. 사냥꾼의 합창도 직접 그 장면에서
오페라 중에서 들으면은 오 그렇죠 가벼운 곡이 아니었구나 이게 굉장히 탁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이거 정말 오늘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사냥꾼의 합창을 그냥 일반 합창단 네, 뭐 피아노 반주라든지 네. 이런데 합창단의 연주로만 단독으로 들을 때에는 아우 뭐 신나고 랄라라랄라라 하니까 신나고 쾌활하네 싶은데 그 오페라를 계속 보다가 특히 2막에 그 피날레 늑대 장면을 늑대 골짜기 장면을 다 보고 3막으로 넘어와서 이 합창을 들으면 거대한 오케스트라 특히 호른이 막 날뛰는 그런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육중한 남성 합창 이 드라마의 중심에서 네. 들으면 굉장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네. 아주 그 압도되는 그런 합창이라서 참 그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마탄의 사수는 곡이 서곡도 그렇고 모든 작품들이 그냥 따로 들으면 뭐 그만그만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작품 자체로 들으면 아주 그 드라마의 힘을 느낄 수가 있죠. 네. 네, 오늘은 처음 이제 다른 작곡가인데 베버의 마탄의 사수도 참 매력적인 작품이에요. 그렇죠. 아주 너무 매력적인 작품이죠. 네.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오페라 정주행 시간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